삼촌이 휴가 나오던 날 숙박지에서 겪은 일이다. 삼촌이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올 때 다른 가족은 사정 때문에 못 가고 이모와 할머니 이렇게 둘이서 삼촌을 부대 앞까지 마중갔는데 살이 많이 빠진 삼촌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모와 할머니는 삼촌을 끌고서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였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 막차를 놓쳐버린 바람에 근처 하숙집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하숙집에 방을 구한 이모는 삼촌 할머니와 삥 둘러앉아 이제껏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깔깔대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이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야 나와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이모는 뒤를 돌아보니 삼촌 또래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이모를 많이 쳐다보며 창백한 얼굴과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야 나와라고 되풀이하며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가 반말하는 것이 영 거슬렸지만 이 남자가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뭔가 잘못했나 하는 마음에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이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이모가 생각을 해보니 그 남자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못 본 것이다. 방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문을 연 흔적이 안 보였다. 뭔가에 홀린 기분이라 삼촌과 할머니에게 방금 군복 입은 남자가 나에게 말 걸었는데 못 봤냐고 물어보니 삼촌과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모도 뭔가 좀 이상했지만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으로 무시한 채 그대로 피곤함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모는 원래 잤던 자리가 아니라 불편함에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형광등이 달린 근처에 뭔가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보였다. 뭐지? 하며 그 물체를 빤히 쳐다보는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에 그 모습을 금세 이모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아까 나오라며 이모를 재촉하며 부르던 군복의 남자가 천장에 붕 떠서는 목만 쭉 늘어뜨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이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모는 너무도 무서웠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쓰러져 있는 이모를 깨웠고 이모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이수치 않던 곳에서 자는 터라 헛것을 봤다며 이모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묘하게 찝찝한 기분에 이모는 하숙집 주인에게 군복의 남자 귀신을 목격한 걸 상세히 말했고 하숙집 주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모에게 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2년 전쯤 삼촌 또래의 휴가봉이 이모네가 묵었던 그 방에서 묵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혼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찾아온 휴가병의 표정이 하루종일 마음에 걸렸던 하숙집 주인은 그 청년에게 과일이라도 깎아줄 생각으로 방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심상치 않은 기분에 포조키로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니 그 청년은 이미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상태였다고 한다. 급히 119를 부르고 그 청년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이후로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 청년에게는 변변한 가족조차 없어 시신을 수습하는데 고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자살 이유는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자살을 선택할 만큼 그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한다. 이모는 하숙집 주인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청년이 무섭기보다는 안쓰럽고 치근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모에게 말을 건넸던 그 남자는 자신과 달리 가족들과 희낙낙했던 삼촌을 보며 질투심을 느껴 이모에게 그런 장난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던 그 남자는 외로워서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이모는 이야기했다.